안녕하세요. 과학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요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 요거는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죠.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 요게 알두이노를 두 개를 다는 이유는 그림 그냥 하나만 했어요. 요거는 요 윗부분, 아날로그 회로의 윗부분은 우리가 이제 송신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수신부. 그래서 알두이노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전번에 라스베리에 설치한 알두이노 스케치를 갖고 알두이노를 제어하는 걸 해봤죠. 오늘은 쉘을 써서 하는 걸할 건데, 요 프로브도 사실은 이거죠. 그 프로브의 모양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자석 두 개하고 코일, 고주파 코일. 자석은 지금 양옆에 있는 회색 디스크고요. 고주파 코일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고주파 코일에 시험관이 꽂혀 있고. 그 다음에는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혼자서 하는 요 비글본을 쓰는 걸로 돼 있죠. 요것도 시작은 했죠. 그리고 요 고주파 펄스를 RF 스위치로, 즉 DDS에서 만들어내는 고주파를 RF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함으로써 고주파 펄스를 만들어주는 제일 간단한 형태로 시작을 하죠. 근데 요 고주파 펄스 부분을 펄스 프로그램을 써서 요 DDS가 만들어내는 고주파와 연속적인 고주파와 섞어서 고주파 펄스를 만드는 걸로. 그러면 아주 다양한 펄스 열, 펄스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이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그래픽할하게,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요웹 작업을 좀 했었죠. 웹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요 휴대폰 같은 장치라도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구글 크롬 이런 게 있으면 우리의 장치를 제어하고 생기는 신호를 가져오고 분석하고 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RF 앰프, 앰플리파이어, 여기 또 프리앰프, 앰플리파이어 같은 거 빼고는, 그거는 물론 디지털로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디지털로 거의 안 하죠. 특히 파워 앰프하고 그 미세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앰프는 그냥 아날로그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다요 진큐칩에다가 디지털로 바꿔서 넣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요 비글본 블랙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계산기를, 전자계산기를 내놔가지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MRI를 만드는 장치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전자계산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보드들 보면은 이렇게 ARM 보드인데, ARM. 리얼타임 보드, 허큐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게 이제
여기 라스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알두이노 역할을 하는 거는 MSP432라는 ARM M4 보드를 쓰도록 하죠. 그래서 RF 쪽에 지금 한 개, 그리고 영상 쪽에 세 방향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MRI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 보드를 안 쓰면 NMR이겠죠. 요 NMR 경우에는 요 상당히 센 걸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700인가 9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00 같네요. 700. 그러면은 7428 약 7 오메가는 감마 H니까 700을 42.58로 나눠서 4, 1은 4, 4, 8, 3, 12한 17테슬라, 18테슬라 이 정도 되겠네요. 자정이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했었죠. 아무튼 간에 요 MRI는 요거 액체 시료의 화학 분석용이에요. 그거는 요 우리 NMR이나 MRI 응용 중에 일부분인데 화학 분석들을 많이 하니까 NMR 하면 화학 분석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NMR로 고체도 분석하고 액체도 분석하고 고체의 경우에는 물성이죠.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 뭐 그 중에는 화학식이나 화학구조식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MRI 경우에는 그 우리 영상을 얻죠. 진단하기 위해서 의료 영상. 그래서 요거 할 때쯤이면은 이렇게 큰 PC를 안 쓰고 요 라떼 판다라는 그 손바닥에 올라오는 사이즈의 컴퓨터를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보드를 더 고려하고 있는데 그건 비글본 블랙이 아니고 비글본 화이트. 그래서 비글본 AI, 비글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제 대화가 많을 테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전부부터 대화를 본격적으로 했죠, 사실은. 그래서 라스베리와 알두이노 대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화를 앞으로 하는데 구현해야 되는데 요 인공지능 보드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비글본은 충분히 아직 안 보니까 비글본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요. 그 경우에 걱정이 현실화되면 요 비글본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서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이 걱정이 돼도 화학 분석이나 MRI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고체 시료를 물성을 분석할 때는 100만분의 1초 이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되는 건 아니고 가장 빠른 거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인공지능 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을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가 많은 걸 하진 못했으니까 하면서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요 인공지능 보드를 활용하는 걸로. 물론 MRI나 화학 분석 같이 느려도 되는 경우 그때는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NMR 센서를 MRI 센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각 방향으로 XYZ 세 방향으로 영상 코일이 한 짝씩 들어가야죠. 모두 세 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짝, 이렇게 한 짝, 이렇게 한 짝. 근데 저쪽에는 못 넣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데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놔야 돼요. 그거는 또 이제
아, 저번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 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85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요것들은 각각 버전 1, 2, 3, 4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버전 2는 비글본 AI, 비글본 인공지능, 요게 아마 같이 갈지 아니면은 진도도 있고 하니까 진큐로 넘어가야 될지 그거는 좀 생각을 같이 해보죠. 요 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죠. 근데 요 리눅스 컴퓨터인 라스베리에 리눅스 쉘을 써서 하는 거를 이번에 하기로 하죠. 전번에는 요 라스베리 스케치를 써가지고, 즉 라스베리에 설치된 스케치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걸 했었죠. 요 아두이노 제어하는 거를. 근데 이번에는 라스베리 쉘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쉘이죠, 요 스케치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리눅스 쉘에서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걸로. 그 전에는 원래 우리가 하던 거는 요 PC에서 아두이노의 스케치를 써서 컴파일해서 아두이노를 움직이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요 PC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작업은 PC로 하죠. 요 라스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작성해서 컴파일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에서 아두이노 제어하던 때의 얘기. 지금은 요거는 라스베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걸 먼저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라는 게 제가 그 재생 목록에다가 아두이노란 해가지고 생존 목록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제 결론은 이거죠. 아두이노라는 게 요 프로세싱이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죠. 그거 하고 요 와이어링이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써서 아두이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컴파일 과정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알아봤거든요. 요 영상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아두이노 컴파일 프로세스 해서 처음에 나오는 거. 아두이노 컴파일 프로세스로 해서 처음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요거는 그 영어가 나오질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 말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와이어링도 설명하고 또 프로세싱도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뒤쪽에 가보면은 그 컴파일 프로세스를 좀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될 게,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일단 요걸 먼저 보고, 이게 우리가 짠 아두이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그게 프리 프로세스를 거치고 또 컴파일을 거치고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링크를 해주고
그걸 ELF 파일로 만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output in X 파일이 나온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것도 근데 요 과정을 요건 이제 PC에서 한 거고 요 과정을 우리 리눅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를 make file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Arduino make file. 근데 여기 이제 숨어 있는 말은 리눅스에서죠. 요 맨 앞에 거를 클릭하면은 GitHub이 나와요. 그래서 요 GitHub도 혹시 뭐 안 찾아보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쭉 그 설명한 거를 양이 굉장히 많아요. 윈도우, 맥, 또 리눅스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거 설명이 다 돼 있고요. 또 다른 데 쓰는 거 여러 가지 하여튼 요 AVLD도 요 컴파일 PC에서 썼던 거잖아요. 요거 쓰는 방법, 뭐 다른 보드에서 쓰는 방법 등등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좀 찾아봤으면 해요. Arduino make file 이렇게 찾았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했던 거는 요 파일은 컴파일 프로세스, 요 파일은 그냥 컴파일 프로세스로 찾았죠. Arduino에. 이제 그 컴파일 프로세스를 요거는 PC에서 하는 컴파일 프로세스인데 우리 윈도우 PC 리눅스에서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이 복잡한 컴파일 과정이 우리가 흔히 쓰이는 우리 윈도우 PC 거기서 요 예를 들어서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거 UNO라는 거에 썼죠. 즉, 요 아두이노를 스케치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편집기 IDE에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거를 컴파일러는 요 갈매기 마크였죠. 컴파일러는 아유 여기 계속 바뀌는 거 그 과정이 바로 요 그림이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알두이노 방금 본 그 스케치란 게 먼저 프로세싱이라는 그 편집기가 있었고 와이어링이라는 좀 더 하드웨어에 치우친, 그러니까 요 칩에 관련된 거죠. 그런 두 가지의 이전의 일들을 하고 종합적으로 엮어서 알두이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것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일을 방금 전에 봤던 그 컴파일 과정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요 편집기를 쓰는데 요게 또 이제 헌 다음에는 컴파일을 헌 다음에는 또 업로드를 해야겠죠. 요 칩에다가 그 칩 과정은 요렇게 빨간 글씨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요 과정을 PC, 윈도우 PC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라즈베리에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스케치 쓰는 것도 라즈베리 터미널에서 하고 또 여기서 컴파일한 것도 또 업로드하는 것도 요 라즈베리의 터미널에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스케치 이거는 필요가 없죠. 라스베리에 설 거니까 이 그림을 조금 옮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아두이노도
요 칩은 머리 사나우니까 없애도록 하죠. 지금 알두이노 스케치를 치우고 대신에 VNC 뷰어에서 라스베리 데스크탑을 불러오는 걸로. 그리고 이거를 조금 오렌지하죠. 이건 플러스니까 됐고, 요 터미널, 요 데스크탑에서 터미널을 불러서 일단 화면을 깨끗이 치우고 CLEAR 현재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Present Working Directory PWD 루트에 와 있네요. 루트에는 지금 있는 게 ls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서 라즈베리에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걸 또 컴파일하고 그 컴파일한 걸 또 로드하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뒤졌죠. 어떻게 되셨냐면은 방금 전에 한 거, 즉 윈도우 PC에서 알두이노 스케치로 한 거는 알두이노를 컴파일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긴 해도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은 알두이노 회사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컴파일러를 만든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건 우리가 컴파일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리눅스에 설레니까 그건 이제 컴파일이 아니고 메이크 파일. 그래서 알두이노에 메이크 파일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GitHub이 나오네요.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하면 요 GitHub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래서 요거를 일단 카피 뜨고 타이핑해도 되지만 여기 있으니까 쓰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루트 있으니까 일단은 사용자 디렉터리로 가는 걸로.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거기 이제 요 물개 표시 요거 했던가? 가불가불하면 해야 된 것 같네요. ls에 보면 확인해야겠죠. 리스트에서 확인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pwd로 한 번 더 확인하죠. pwd 네, 홈파이 파이 유저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방금 전에 카피한 거를 페이스트하고 이게 다 안 나오니까 조금 땡겨야겠네요. 요 sudo apt-get 요 apt-get은 요 전번에 하던 리눅스 커맨드가 있는 바이너리 디렉토리 거기에 커맨드 비슷하게 잡혀 있죠. 그리고 인스톨 하고 요 파일 즉 알두이노를 make 파일 하는 arduino-mk 요거를 설치하면 되죠. 엔터. 이건 내 경우에는 미리 설치해놨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하다가 이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그 디렉토리는 보통 요 리눅스의 파일 그 구조는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살짝 좀 보고 가야겠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change 디렉토리 유저 디렉토리에 보통 놓죠. usr 그 다음에 거기에 share directory share 거기에 arduino directory 요걸 방금 전에 그 arduino-mk
그 프로그램이 이 디렉터리를 만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죠. 또 이 로 아 조금 잘못했네요. 맨 위에도 슬러시를 해야 되죠. 엔터. 그러면 그걸로 갔죠. 여기 뭐가 있나면 보면은 리스트 ls 여기 arduino.mk가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컴파일이 아니고 마찬가지지만 결과는 make file 하는 거 arduino에 make file 하는 거가 있고 우리 윈도우 PC처럼 여기 example 있죠. 예제도 있고 또 표준 라이브러리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유저 디렉토리에 share arduino 디렉토리에 요 arduino.mk가 들어있다. 요게 이제 make file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make file을 하려면은 우선 그 스케치에서 PC의 스케치에서 하던 그 스케치 파일 간단한 걸 하나 만들죠. 그거는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미리 타이프를 좀 해놨어요. 요즘 눈이 좀 상당히 좀 힘들어서 계속 치료는 받고 있는데 이거 타이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타이핑을 좀 미리 해놨어요. 저는 하나씩 타이핑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 그냥 많이 하던 거니까 일단 이쪽에서 copy and paste를 할게요. 미리. 근데 이걸 어떤 파일에 하냐? 파일 이름은 blink이라고 그러죠. B 그거를 편집하겠다. 나노 편집기로. 이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어요. 나노 나노 블링키 BLINKY 방금 전에 하던 그 편집부터 다시 할게요. 거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pwd 홈파일 사용자 디렉토리니까 여기서 스케치로 바꾸죠. cd 스케치북으로 cd 틸트 슬러시 SK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SKETCH 스케치북 스케치북으로 넘어왔죠. 이 지금 안경을 할 수도 없고 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딱 그런 때라서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죠. 나 안 보이니까 찾아가 참 어렵네요. 나노 하고 요 리눅스에서 스케치를 작성하는 거니까 그 PC에서 알두이노 스케치북 스케치 만들듯이 말이 헷갈리네요. 나노 하고 블링키를 하죠. 간단한 거. blinky. blinky.점. 요거 PC에서 Arduino 스케치북 쓸 때도 확장자가 INO 였어요. 보면은. 요걸로 나노로 편집을 하겠다. 엔터. 하면 편집 화면에 넘어가죠. 요것도 제가 요즘 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것도 타자를 쳐놓고 이걸 카페에서 넣는 걸로
타자치는 게 자꾸 틀려서요. 눈 문제 때문에. 자식 또한 그럴 것 같아요. 카피해서 고를 페이스트하는 걸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13번 LED를 거기다 달 거고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요 대문자 소문자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키고 끄고 1000ms씩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9600바우트로 바우드로 시리얼을 시작하고 시리얼 라인을 그 다음에 시리얼로 프린트를 해라 헬로 워드를 요런 거죠. 요걸 이제 나가려면 컨트롤 X에요. 이거 천천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컨트롤 X 그러면 저장하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건 Yes 하고 요걸 좀 오래 누르고 있으면 요 INO 다음에 요게 또 Yes, Y가 찍혀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그래요. 확인을 그때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예스 눌렀으니까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blinky.ino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요 blinky.ino 있네요. 여기 들어와 있네요. 요거는 방금 전에 이게 좀 지금 눈 때문에 좀 연습을 했어요. 이 타이핑이 하도 잘 안 돼가지고. 네. 블링기.io. 그거 한번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catblinky.io. 맞죠?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를 이제 메이크 파일 하려면은 메이크 파일 아까 했던 아까 이제 그 디렉토리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다운 받았던 아르두이노 -mk 그거를 요 디렉토리를 보면 왔다 갔다가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요 윈도우처럼 요 파일 익스플로러로 비슷한 걸 키죠. 그래서 거기 아까 다운받은 게 여기 루트에 유저 디렉토리였죠. 열어놨어요. 제가 지금 이게 조작이 빨리 못해가지고 유저 디렉토리에 쉐어 그리고 거기서 알두이노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면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운받을 때 거기에 보면은 요 알두이노 MK 알두이노의 디렉토리 MK 알두이노.mk 요게 바로 이제 요 블링키 스케치 리눅스에다 쓴 블링키 스케치를 컴파일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새끼 메이크 파일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거 새끼 메이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rduino.mk에 대한 새끼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좀 타이핑을 해놨어요. 요거를 카피해서 역시 편집기는 나노를 쓰죠. 나노 하고 나노의 그 자식 새끼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노 편집기를 쓰고 그리고
makefile이란 이름으로 대문자 make file 편집을 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카피한 걸 페이스트. 요게 이제 첫 번째 줄은 그 make arduino.make 파일이 어딨나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대로죠. 요 루트에서 봤을 때 유서, usr, 유서 디렉토리에 share 디렉토리에 거기서 arduino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 요 arduino.mk 요게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새끼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새끼 make 파일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쓰려는 요게 들어있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줄은 arduino 디렉토리가 여기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포트는 요거, 요것도 이제 역시 그 리눅스의 파일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요 DV는 디바이스, 리눅스는 디바이스도 하나의 파일로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파일로 보니까 거기에 요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일단은 여기 와일드 카드를 썼는데 TTYACM0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스는 스케치북에, 파이 유서의 스케치북에 라이브러리로 한다. 그 다음에 보드 이름은 알디노 우노 와이파이다. 요 이름은 알디노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 툴을 보면 요 이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드는 알디노 우노 와이파이.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거저거 하는 게 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저는. 어쨌든 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드는 알디노 우노 와이파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 다음에 뭘 인크루드 하냐면은, 방금 전에 그 mk 파일, arduino.mk 파일, 그것도 다시 한번 보죠. 좀 귀찮지만 여기 arduino.mk 요거였죠. 방금 전에 본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포함시켜라. 요게 이제 make 파일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컨트롤 X가 여기 엑시트니까 컨트롤 X 하고 저장하겠냐 하면은 yes인데 요거 길게 누르면 그 다음에 또 찍혀요. 그래서 그냥 짧게 yes 하고 make file 잘못하면 여기에 찍히거든요. yes y가. 그래서 아주 짧게 하고 yes 했으니까 이제 엔터 하면 이제 된 거죠. 요게 제대로 됐나 한번 볼까요? cat print error cat 대문자 make file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저 파일 안에. 그럼 이제 할 일은 make일 거예요. make. 여기서 리눅스의 터미널에서 하는 거는 컴파일이 아니고 make죠. 그래서 make를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blink.ino를 연습한다고 bit.ino로 ino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중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 bit.in은 지우고, 그럼
아, 제가 실수한 거니까 뭐 이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blink.ino고 make 파일을 몇 개 철자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하면 여기 또 build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안 되니까 그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make 하면 되는 거죠. 곧장 잘못이 없었으면은 그럼 다시 빌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이죠. 라즈베리에서 요 알두이노를 컴파일한 거죠. 빌드, 메이크 한 거죠. 메이크 한 거죠. 요 아트메가 328P라고 나오고 프로그램 크기 나오고 또 데이터의 크기 나오고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늦고 그랬네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 구독과 의견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굉장히 버벅거렸네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